파일 메뉴에서 구간 설정 잘라내기예요. 이게 이제 바깥에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이게 메뉴를 열어야 되는 게 좀 까다로워.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구간 설정 잘라내기를 딱 클릭을 해준다. 여기를 딱 해주시면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떠. 아무것도 안 뜨니까 좀 이상하죠. 지금 보면은 뭔가 제대로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하신 거 맞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딱 하시고 나서 영상이 뭔지 잘 모르니까 먼저 재생 정지 버튼 가운데 나오죠? 재생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재생 정지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그러면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는데 재생이 되고 일단 정지 부탁해주시고 자 그럼 일단 영상은 맞네.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두 번째 영상에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교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래쪽에 여기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 넣으면 돼요. 그냥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영상이 지금 뭐 시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뭐 공플레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재생을 하면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영상 밑에 보니까 뭔가 뭐 이런 버튼들 대충 보면 아시겠죠? 이게 보면은 눌러보시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한번 눌러봐요. 눌러보면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대충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장면 중에서 검정색 화면이 나오고 검정색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사람이 벤치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중간에 검정색 화면이 이제 전환되는 장면이죠. 다음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종 모양도 나오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여기 시간이 근데 시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현재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이어서 자 확인하셔서 대충 한 30초 안팎이에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교수님께서 대충 30초 안팎이라고 보시면 이 시간을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해주시면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딱 메뉴가 딱 뜨면서 이 메뉴에서 나는 얘를 시작 시간으로 설정할 거야 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그러면 시작 시간이 활성화돼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럼 고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필요하죠? 종료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럼 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역시 눌러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쭉 가다가 누르다가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종료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시간을 따지니까 대충 그냥 1분 좀 넘은 시점인 것 같아요. 대충 보시고 아 저 시점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자 마찬가지로 시간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종료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근사치만 하면 돼요. 근사치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에다가 직접 여기 오른쪽에 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실제로 정확하게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으셔가지고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기억을 하면 아, 이 시간만 원하는구나 사용자가.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클릭을 하십니다. 설정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 설정을 딱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출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출력은 그대로 WMV 다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졌냐? 시간이 달라졌어. 시간이 달라졌죠. 아까는 2분 몇 초였는데 시간이 30초 안팎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인코딩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인코딩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설정을 눌렀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분들 많아요.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인코딩 시작을 눌러야지 작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인코딩 시작 누르셔야 돼요.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분명히 아까 이거 한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 기존에 있는 게 삭제가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 한번 했으니까. 근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탕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봤더니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름이 어떻게 됐죠?
있었고요. 번호가 어떻게 찾는다. 그럼 한 번 더 했으면 2번 묻고 3번 묻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 이게 30초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몇 초부터 몇 초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한번